사진은 신길 벚꽃거리로 영등포 봄꽃 나들길의 끝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제 반대로 걸었기 때문에 시작 구간이었습니다. 2023년 2월 17일 2306일 일일 면보 1396일 4일 남았네요. 1400일 신길 벚꽃거리 영등포 봄꽃 나들길 데일리표들 1985일 보름 남았습니다. 어제 이제 목동 관리에 있어 신정교도 건넜고요. 네, 그다음에 영등포 봄꽃 나들길 걷기길 55번째 지난 10월 달부터 코스를 똑같이 따라가는데 55번째였고요. 영등포 봄꽃 나들길은 다 좋은데 이 신도림역 부근에 그 육교가 사고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일부 구간이 이제 코스하고 좀 다르게 걸었습니다. 3.9km짜리를 4.5km 걸었고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게 원래 코스고요. 저는 반대로 걸었습니다. 신골 벚꽃 요 거리 자체가 좋고요. 큰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이렇게 버드나무인가요? 이렇게 좋고요. 걷기가 좋은 구간이 있습니다. 신오서가, 신길오동 있습니다. 산책로에 자전거 통행 금지. 신길 바라기공원, 해바라기에가 바라기겠죠? 예, 도림동 보도육교 통제. 그래서 여기선 원래 코스는 아니지만 예, 지나가서 뺑 돌았습니다. 이게 무너진 육교입니다. 이거는 신도림역 안에 있습니다. 이거 예, 제가 막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닌데요. 마라톤은 777회 완주했답니다. 저는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예, 표시된 구간이 원래 구간과 많이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영등포 벚꽃 나들길은 이제 도림천으로 걷죠. 도림천이 안양천을 또 만납니다. 길이 좋습니다. 이런 사진들은 멋집니다. 그렇죠? 서울에서 서울 바람길숲 끝났습니다. 2023년 2월 17일이었습니다.